제 매력 포인트는 이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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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 쓰니야. 저에 대한 장점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부드러움, 넓은 어깨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갖추고 있어서 제 이름으로 전 표현했습니다. 활짝 웃는 거 너무 예뻐.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항상 기분이 좀 좋은 편이에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빛 진짜 유재 인간인. 저건 플러팅이지 저렇게 쳐다보는데 빠져든다. 약간 제가 눈빛에 대해 약간 방송에서 이렇게 직접 보는데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런 눈빛이구나 이런 걸 좀 처음 알게 됐습니다. 화장 턱 기술 따라하는 거 미쳤냐고. 이거 보고 팬들 팬이 더 많이 생기게 또 과한 리액션으로 하정이를 따라하는 스킬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1화 첫 번째 선택할 때 규리 다리 포즈 진짜 긴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음. 지나갔다 진짜 크크크. 아니 이건 근데 진짜 제가 동생이 이거를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야 학이야? 네, 이러면서 진석이한테 귓속말로 뭐라 했길래 뭔데 나도 알려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별 말은 안 했고 그냥 긴장된다고 부끄럽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민영이한테 미안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은 니은 멋있어서 눈물 나냐. 저도 눈물이 좀 났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만날 기회가 있다면 같이 눈물을 흘리도록. 슬루지오 규리 누나 너무 예쁜데? 덱스픽이래. 덱스 나랑 보는 눈이 같네. 첫 등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최혜선, 당신을 관희 조련사로 임명합니다. 저도 살짝 인정합니다. 저는 좀 관희 씨 같은 타입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이관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네. 뇌 구조 궁금. 시합 끝나고 또 많이 보는 댓글이라 굉장히 익숙한 글입니다.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관이 어를 못 알아들을 거다라는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셨을 때는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진심을 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 뇌 구조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 지역 3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뜻의 관이 지옥이 되길 바라면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